안녕하세요, 소금입니다. 제가 오늘은 소민영을 오랜만에 스트레이 시켜드릴 건데요. 머리카락을 꾸몄는데 이레이스를 안 한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서 일단 풀 거예요. 그리고 깔끔하게 리뷰를 해볼 건데, 이 아이는 밀리라는 아이고요. 꼬리 자석이 센 게 마음에 들어요. 이 사탕은 제가 꼭 입혀보고 싶었다고 했던 캔디옷? 거기에 붙어있던, 같이 들어있던 옷 구성 중 하나이고요. 가방, 캔디 가방. 근데 이게 옷 같은데 끼면은 잘 안 들어가서 됐다. 그리고 이거는 판매할 옷이었는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입혔거든요.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저 이 작가님을 되게 좋아해서 머리핀 이렇게 해놨고, 저 이 작가님의 인형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다른 것도 안고 가려다가 돈이 없어서 다른 건 다 판매를 했는데, 이 작가님 거만큼은 웬만하면 다 가지고 가려다가 두 개는 입금품을 팔았어요. 판매를 했고, 다른 작가님 것도 몇 개 판매를 이제 올렸는데, 요 아이는 판매하기 전에 이제 구매하고 2차 금액 내고 배송 준비 딱 기다리는 그런 시점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다른 인형을 판 거란 말이에요. 이 아이는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. 왜냐면 판매할 마음이 들기 전에 이미 구매 확정도 눌렀고 2차금 내고 기다렸던 애라서 이 아이는 좀 데리고 갈까 하거든요. 또 제 스타일인 아이라서 보통 약간 애매하고 내 스타일 아닌데 싶으면 판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이 아이는 되게 이뻐서 데리고 갈 생각이에요. 근데 제가 지금 머리를 다 묶어놓고 난리를 쳐놔가지고 레이스를 좀 풀겠습니다. 머리는 이렇게 밴딩으로 되게 되게 잘 늘어나고요. 부분 가발처럼 붙어있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어요. 그래서 달비같이 머리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부분 가발은. 그리고 보시면 체크무늬 귀 부분 있죠? 귀 털도 되게 섬세하고 예쁘게 되어 있고요. 제가 이거 리본 지금 이상하게 묶어놔서 좀 풀게요. 머리카락 다 망가지네. 괜히 해놔가지고. 여러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최대한 이쁘게 꾸미고 싶어서 해놨던 건데, 생각보다 안 이뻐가지고. 생머리가 더 이쁜 것 같아요. 머리 따오면 이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풀을게요. 이거는 제가 잘라놓은 거라서 단이 안 맞고요. 이거는 풀다가 끊어졌어. 생머리가 되게 예쁘죠. 밀리 스타일은 눈썹이 조금 도톰하고, 비닐 같은 게 지금 새 제품이라 좀 있어서 떼어내고, 눈물, 분홍 눈물에 머리가 여기 좀 길어요. 되게 장점인 것 같고. 그리고 이렇게 머리 핀도 해줬는데, 아까 보니까 뭐였지? 아, 여기 머리카락에 접착물질이 되게 많이 붙어있더라고요. 그건 아마 공정 과정에서 온 것 같아. 그라데이션이 되게 잘 이쁘게 되어 있고, 눈썹도 이렇게 약간 밑으로 쳐져 있어. 리본도 이렇게 두 개 달려요. 솜사탕 그 인형처럼. 네, 같은 작가님은 아니에요. 네, 제가 보니까 이 옷이 이쁘긴 한데 어울리면서도 뭔가 제가 원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서 급하게 입혀서 제가 잘 어울릴 생각을 했나 봐. 네, 하트 눈이고 파워포폭을 같아. 그라데이션 빨강 줄이랑 좀 더 연한 색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으로 돼 있고, 이 문양이 되게 이뻐서 마음에 들어요. 자수나 쌍꺼풀도 있고. 근데 어쨌든 이 옷이 급하게 별 잘 어울리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, 민소매 제가 안 좋아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다른 인형 옷을 입히고 이건 판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왜냐면 어차피 몇 번 안 입혀본 새 옷이라서 팔아도 괜찮거든요. 근데 코에 비닐이 붙어있네. 새 옷 떼어내고 머리 앞머리도 이렇게 진짜 여자처럼 되게 귀엽게 생겼어. 사랑이 요정 사랑스럽게 생겼어. 약간 그렇게 생겼고, 머리도 보시면은 흰색이랑 분홍색 섞여가지고 그라데이션으로 엄청 예뻐요. 어울릴만한 거 찾아보고 올게요. 그리고 이 귀는 고정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. 구성은 뼈깅, 숨깅 원래 보통 선택 가능하잖아요. 근데 이 아이는 제가 구매했을 때부터 원래 숨깅이었고, 원래 뼈가 있으면 뼈를 제가 구매했을 것 같은데, 다리가 롱다리면 보통 제가 뼈깅을 선택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돈이 없어서 숨깅을 한 건지 아니면 원래 구성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구성이 없었을 거예요. 말이 엄청 빠르죠? 제가 마저 더 넘어갖고 안 되겠어가지고 빨리 해봤어. 그리고 자꾸 동영상에 영상기 다 잡아먹고 말이 느려가지고 이번에 안 잡아먹으려고 조금 빨리 해봤어요. 코에 이렇게 접착물질이 붙어있지? 자수가 제대로 안 돼있는 거. 비닐 맞죠? 비닐 떼어내야지. 새 거라서
비닐이 됐다. 토끼같이 약간 여물은? 아무름? 이렇게 돼있네. 의입. 귀여움. 비닐 같은 거 제가 좀 싫어하는 느낌은 새 인형이라 소중히 다뤄야 되는데 비닐이 붙어있으면 잘 안 떼져가지고 새를 다룰 수밖에 없는 점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아쉬운데, 근데 인형은 천이 중요한 거라 이렇게 비닐이 붙어있으면 안 예뻐요. 제거를 할 수밖에 없죠. 그런데 보니까 제거를 내가 안 했네. 다음에 리뷰할 때 좀 제거를 하고 와야 되는데, 근데 있는지 몰랐어. 아쉽다. 비닐을 좀 떼어냈고요. 여기도 비닐이 있어. 여러분 화면은 잘 안 보이겠지만 제 눈에 엄청 잘 보이거든요. 비닐이 구겨져서 잘 뜯어져. 이렇게 하면은 릴리 해상품. 인형 샀을 때 비닐 같은 거 붙어있으면 거의 새 거니까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막 따지시기보다는 좋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? 뜬금없는 TMI이긴 하지만 또 족집게로 떼어내야 되는데 저는 손톱으로 그냥 했어요. 족집게가 없어. 있어도 잘 안 잡혀. 짜증나. 털밥? 머리카락 털뽑힘 제 손이긴 한데 제 인형이니까 괜찮겠죠? 남의 인형이면 이렇게 안 하지. 내 돈 내 산이라 괜찮아. 됐어. 비닐을 좀 이쁘게 떼어냈습니다. 일단 비닐 제거는 거의 다 했고요. 거의 다 한 것 같아.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비닐이야. 됐어. 이쁘다. 약간 촘촘하고. 딴 데는 비닐이 없네. 제거를 이쁘게 했고 여기 이 부분에도 제거를 했으니까 확실히 제거됐죠? 됐다. 네, 이쁠 만한 옷을 한번 입혀볼게요. 경락도 좀 해주고 얼굴이 커져가지고. 됐다. 이쁜 것 같으면서 안 이쁜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또 왜 들까요? 얼굴이 커 보여서 그런가? 옷이 안 어울려서 그런 것 같아, 내 생각인데. 인형한테도 이쁘거든요? 이쁘게 생겼어, 그냥. 한번 어울릴만한 옷을 골라서 입혀볼게요. 이것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딴 걸로 한번 입혀보자. 이제 이거 좋아하는 옷이라 입혀봤는데 안 어울려갖고 이걸 입힌 거거든요. 근데 뭔가 다른 옷을 입히는 게 좋을 것 같아. 조금 촌스러운 느낌 같기도 하고 다른 이한테 입히면 이쁠 것 같은데 그래갖고 판매를 좀 하려고. 일단 이 옷은 작가님 작품 두 개 더 구매했었는데 팔았다. 팔 예정 하나 그리고 판매 좀 올렸어. 아이고 돈이 없어서 서럽고 슬프네요. 괜찮아. 나중에 돈 벌면은 딴 것도 구해오면 돼. 아무튼 옷 어울릴만한 거 내가 골라줄게. 입자. 어울리는 옷이 없어서 막 이것저것 입혀보다가 시간이 좀 갔는데 오블 세트 입혀볼까 하다가 별로 안 어울리더라고요. 남키한테 어울리는 옷인가 봐. 그래서 이번엔 사놓고 구매해놓고 안 입혀놨던 어울리는 애가 없어서 좀 애매했던 옷을 입혔거든요. 근데 되게 예쁜 것 같아서 이거 입히고 하려고. 토끼니까 또 리본 이렇게 세워있는 것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. 귀 쫑긋? 잘 어울리죠? 그러니까 카메라 바를 안 맞는 것 같아. 이렇게 봐야지. 됐다. 이쁘장해서 되게 좋아요. 이거는 제가 일부러 억지로 고정시켜놓은 건데 원래는 축축 처지더라고. 이게 이렇게 안 세워지고. 그리고 여기 단추가 원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밑에는 풀려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안 예뻐가지고 최대한 붙잡고 아유로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. 그리고 이렇게 시밥 튀어나온 것도 좀 머리카락 빼내고 깔끔하게 머리카락까지 귀 뒤로 넘겨서 정리하면 예쁘장하고 귀여운 밀리가 완성됩니다. 이름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밀리. 양갈래의 생머리. 되게 귀엽게 잘 맞아서 만족스럽고요. 다리 장식 이런 거 있으면 이쁠 것 같은데 레이스 해보니까 별로 안 어울리고 이래서 애매하고 신발도 신겨도 되긴 하는데 안 신기는 게 더 귀여운 것 같아서 나중에 뼈 같은 거 심어서 앉혀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. 일단 뼈 심기 전이고 한번 확인도 해볼게요. 궁금해. 해보니까 뼈, 솜 이런 거 구르는 게 없어. 그냥 솜만 판매하셨나 봐. 확인해보고 왔어요. 포인트가 되게 귀엽죠? 옛날 레트로 느낌도 나고. 장식하고 마무리 짓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전에 샀던 플로라가 더 지금은 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라 웨이브가 좀 이뻐가지고 되게 마음에 드는데 로라에 비해서 지금 밀리가 제 스타일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쉽거든요. 뭔가 좀 더 꾸며주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. 근데 뭐 못생긴 솜은 아니고 되게 귀엽고 이뻐가지고
나중에 또 다시 보면 귀엽지 않을까? 지금 이제 손을 요새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현타가 와서 좀안 예뻐 보이는 것 수도 있거든요. 덜 예뻐 보이는. 그래서 폼다 판매하고 나면 또 엄청 이쁠 것 같으니까 일단 놔두려고요. 귀엽다. 그리고 이제 올린 솜도 좀 빨리 팔렸으면 좋겠습니다.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.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. 귀여워, 또 윌리. 정이 들겠지. 로라도 너무 귀엽고 생각해보니까 밀리는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예쁘긴 한데 뭔가 제 스타일이 아닌 느낌이라 이 눈물 부분도 그렇고 가발갱인데 그 양갈래로 있는 애들은 심포디 이런 애들이 조금 제 스타일이라서 머리 장식이랑 옷 제외하고 그냥 빼고 판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요 그라데이션 부분이 이쁘긴 한데 그거 말곤 딱히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귀 부분도 이쁘긴 해요. 이제 급전이라 사실 돈이 없어서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이게 안 예뻐 보이는 걸 수도 있거든요. 사실 엄청 예쁜 솜인데 그리고 어울리는 의상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실 이제 만들어가지고 옷을 되게 잘 만들잖아요. 인형 옷 같은 경우는 입에 잘 어울리면 되게 예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지금 급전이기 때문에 파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내주려고요. 아무래도 오늘 배송 온 건데 그냥 원가 배송해서 팔아버리든가 해야겠다. 아쉽지만 밀리야 나중에 다음에 보자. 플로라도 팔까 그냥 얘도? 돈을 좀 필요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자꾸 팔게 돼. 옷도 벗겨놓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가지고 리뷰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라서 또 사실 만족은 좀덜 되는 편이다. 금액이 있는 편이에요, 요 아이가 솜이. 좀 작은 솜인데 거의 6키급이거든요, 사실. 가격이 그래요, 6키급이거든요. 근데 6키는 60cm잖아요. 끌어안기 딱 좋아. 정리하면서 안경도 갖고 와갖고 씌워줬는데 뭔가 금액 대비로는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급전이라 어쩔 수 없어. 그래서 또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리뷰를 한 거기 때문에 나름 만족스럽습니다. 이런 솜이 있다는 거를 아시면 그래도 좋잖아요. 제가 보내더라도 다른 사람한테도 이쁨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아쉽지만 보내겠습니다. 외모 같은 경우는 그 크롬인가? 그 솜하고 같이 있는 그 세트 솜 얼굴형 느낌이거든요. 이쁜데 제 솜이 또안 이쁜 걸 수도 있잖아요. 이 얼굴형이나 이런 게. 제 기준에는 남의 눈엔 이뻐 보일 수 있어. 솜사탕 같고 그리고 이게 가발갱이 되게 머릿결이 엄청 좋아요. 그게 있는데도 판매해야 된다는 게좀 아쉽긴 한데 뭐 눈매도 이쁘고 귀여워. 포마무스라 매력적인데 뭔가 얼굴이 좀더 크고 찐빵 같고 모르겠다.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. 어쨌든 아쉽지만 밀리도 보내주자. 솜으로 갖고 있기에는 뭔가 분홍선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보라색 솜은 많이 없어서 자꾸 이렇게 갖고 있게 되는 거고 분홍선 솜사탕 이런 애들이 되게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그 약간 제 기준으로는 하위 호환이에요 이게. 솜사탕이 좀더 이쁘게 생겨. 단순한데 눈도 엄청 크고 좀더 바디가 이쁘고 일단 바디가 이뻐요 솜사탕이. 그리고 얼큰인데 되게 이쁘거든요. 얘는 이제 아우로라 느낌의 귀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. 왜일까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서 넘어오는 이털 부분이 좀 부자연스러워서 확실히 눈물 부분이 너무 안 맞아요.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. 나중에 또 구매할 수도 있는데 돈이 생기면 일단 지금은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다. 그래서 판매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. 릴리야 나중에 보자. 안녕. 옷도 벗기고 보내야지. 슬프지만 오늘 받고 오늘 보내는군요. 요새 판매하는 솜이 꽤 많아가지고 보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. 플로라도 그냥 보내버릴까? 뭔가 부자연스러워. 이 가발하고 뭐 얼굴이. 아니 근데 좋아. 처음 봤을 때 엄청 예뻤는데 보라색이 많이 집에 없거든요. 로라는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. 금액이 비싼 편이 아니라서 얘는 좀 비싸가지고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안녕 여러분. 빠이빠이. 그러니까 이걸 안 보여드렸구나. 이 아이 가슴팍이 어떤지 안 보여드렸어. 이건 보여드리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벗겨서 보낼 거니까 누드 상태를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.
꼬리는 되게 단단하게 잘 붙어서 좀 마음에 들었는데 아쉽다. 보시면 이렇게 가슴에 하트 이렇게 있어요. 이쁜 의상 입히면 되게 예쁜 솜이긴 할 것 같아요. 근데 제 바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. 바디가 좀 더 뚱뚱하고 뭔가 길 느낌이 좋겠어. 얼굴을 잘라내고 다른 바디에 붙이면 이쁠 것 같은데 이 바디엔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판매를 결정할 만큼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된 느낌이다. 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막 바디인 것 같아요. 얼굴이 아니라. 생각해보니까 왜 마음에 안 들까? 그리고 아까 크롬 얘기했잖아요. 모노크롬이라고 옛날에 나왔던 그런 느낌의 얼굴이라 또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아우로라도 살까 말까 하다 고민하다 안 샀고 나비 모양으로 된 애도 있거든요. 이 밀리 나오고 후에 나온 건지 그 전에 나왔는지 아마 그 전에 나온 것 같은데 밀리랑 비슷하게 생긴 애도 있어요. 나비 막 눈 있고 파란 나비? 근데 그래도 제 스타일이 아니라 안 샀거든요.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심장 하트 모양 이런 식으로 하트 안에 또 하트가 있죠. 이렇게 심박수? 심전도? 이런 모양으로 또 가슴에 새겨져 있는데 깜빡하고 안 보여들어가지고 그 체크림이 되게 귀여워요. 그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여러분.